네, 5강. 네, 2번. 네, 어우, 빵 먹으니까 힘이 난다. 네, 5강 2번입니다. 네, 파워는요, 네, is not necessary, for sadness. 자, 여러분, 노란 것만 해석하면 무슨 뜻일까요? 그쵸, 여러분. 슬픔에 있어서, 파워는 not necessary,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네, 필요한 건 아니다, 불필요하다, 불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노란 것만 보면 파워 뭐라고 해야 돼? 힘이라고 해야 되나? 네? 힘은 슬픔에 있어서 불필요하다. 다른 말로 여러분 없어도 된다 이거죠? 여러분 슬플 때는요, 뭐 힘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근데 뭐 이게 왜뭐 어떤 의미에서 쓴 건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럴 때는 여러분 이 대조용법을 보면 돼요. 여기 대조. 그쵸? 그러니까 슬픔과 대조가 뭐예요? 슬픔과 대조가 여기에서. 그쵸? 에? 여기에서. 예. 그쵸? 원래 기쁨이 나야 되는데 그쵸? 원래 기쁨이 나야 되는데 얘가 말하는 거 이제 분노. 분노와 이제 정반대의 개념이죠. 어떻게 나와야 돼요? 뭐죠? 그쵸.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해가요? 이 말을, 사실은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힘은 이제 분노에 있어서, 필요하다. 이거. 자, 분노에 있어서 그 requirement. 뭐 사실 여기에서 얘기를 했지만, 여기 requirement가 여러분 요구죠? 네. entrance는 뭐예요? entrance는? 진입, 그쵸, 진입. 말이 어려워요. 솔직히 어렵지 않아요? 예, 네, 고마워요. 네, 사실은 이거 고민했거든. 아, 이게 무슨 뜻일까 해서, 아, 이거구나 해서, 그거, 저 밑바 까는 거예요. 네, 여겨지는. 아, 근데 이런 게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아, 이런 거, 내가 연구한 거는 잘안 나와. 저 몇몇 연구, 근데 여러분, 원래 이거 외우려면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쵸? 몇몇 이론가에 의해서 힘은, 여겨진다. 분노에 대한 뭐로? 분노에 대한 인것으로. 진입 요건으로. 인것으로. 뭐에 대한? 분노를 위한. 뭔 소리일까요, 이게? 자, 힘은? 분노의 진입 요건으로서 여겨지는 힘은 슬픔에 있어서는 불필요하다. 뭐 여기까지 이렇게 대충 해석하면 뭔 쌉소리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 일단은 여러분 이거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해했죠? 네, 근데 이거 반대니까 반대가 뭐야? 분노죠. 그럼 불필요하다의 반대가 뭐예요? 그쵸, 필요하다. 이 말이 주제예요, 일단은. 이 밑에 말이 주제입니다. 근데 이제 진입이니까 중간이야, 끝이야, 처음이야. 그쵸, 처음. 그래서 이제 분노할 때 있어서, 그쵸? 일단 힘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힘이 전제되어야 된다. 그 분노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화내는 주체는 약자예요, 강자예요? 강자죠.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지금. 분노를 하기 위해서는 힘이 먼저 진입 요건, 전제 조건, 일단 전제 조건이라고 써도 될것 같아요. 근데 진입이라는 거는 나중이야, 중간이야, 맨 앞이야. 그쵸, 맨 앞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나 화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뭐가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화낼 수 있어요. 근데 슬프면 슬프 강자라고 해서 슬플 수 있다 이게 아니라 강자만이 뭐할수 있다? 화를 낼수 있다 이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슬픔에서는 뭐 강자고 약자고 필요 없다 이거죠. 이해가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화잘 내는 사람은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권력이 있는 거예요. 선생. 자, 이 말도 어려운데,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수록, 이렇게 약간 대조용법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While의 뜻이 뭐죠? 반면에, 그쵸? 오.
그래서 네, 역시. 자, 그래서 또 한번 얘기합니다. 이 반대되는 얘기 한번 해줬고, 또 다른 얘기. 분노는 접근 감정이고, 이건 또 뭔, 네? 반면에, 슬픔은, 근데 접근 감정하면 좀 어려운데, 이거와 반대로 보면 되니까, 그쵸? 네? 여러분, 접근의 반대는 뭐예요? 후퇴, 그쵸? 후퇴 감정이다, 이거죠. 여러분, 접근하는 느낌은 누군가가 나에게 접근한다고 하면, 수동적인 거예요? 적극적인 거예요? 그쵸. 여기에서 접근이란 말의 함축적인 게 들이대는 거잖아요. 이렇게 들이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접근하는 게? 그래서, 네. 적극적, 예? 능동적, 이런 말이고요. 예, 함축된 말이죠. 접근 감정이라는 게. 그 다음, 후퇴라는 거는 당연히 적극의 뭐야? 반대. 소극적이고, 뭐한 거야? 수동적인 거죠? 딱 봐도 여러분, 어느 쪽에 그 파워가 느껴집니까? 그쵸. 접근하는 쪽이 파워가 느껴지잖아요. 그럼 위에 있는 내용과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요? 후퇴가 뭐라고요? 후퇴가? 수동적? 아유, 뭐 어떠세요? 적극의 반대가 뭐지? 소극적? 수동적. 오케이? 예. 그래서 지금 대조용법으로, 이 반대의 개념으로 계속해서 이해하시면, 전체적인 틀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누군가를, as가 수학교로 뭐죠? 그쵸, 뭐인 것으로? 슬픈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면 거슬러 끝나면 무슨 취급? 단수 취급. 누군가가 지금 슬퍼 보여요. 옆에 있는 친구가 되게 슬퍼 보여요. 그랬을 경우 그렇게 보이는 어떤 우리의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사역동사 목적 동사원형이죠? 보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누군가 뭐하다고 슬프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보게 된다 이거죠. 이해가요? 근데 우리 식으로는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깔끔해요. 자, 그래서 누군가 슬프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만든다 보게끔 as가 뜻이 뭐죠? 그쵸, 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여기 그 슬픔에 있어서 힘이 느껴진다, 느껴지지 않는다? 안 느껴진다. 슬픔에 있어서 그 사람은 어떻게 보인다? 약해 보이고, 수동적, 소극적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as, 그들을 어떻게 보게 되냐면, 더 약한 존재. 더, 이거 뭐죠? 굴복하는 거 뭐라 그래? 순종, 맞다. 순종. 예. 그래서 더 순종적인 것으로 본다 이거죠. 그래서 서브가 위에 아래야. 역시. 역시. 네, 지원이. 네. 자, 분노는. 네. 한얼고 3학년 안지환. 네. 자, 분노는. 이렇게 이름 한 번씩 불려주려고요. 네. 영원히 남게. 네. 은여고 송현승. 예, 은여고 주시연. 네. 좀 이따가, 막판에. 자, 그래서, 여러분, 대조용법이니까 이렇게 낫을 쓰겠죠? 자, 대조용법으로, 우리가 이제 뭐 질질 슬퍼 보이는 애들은, 우는 애들은 약한 존재. 질질 짜는 애들은 약한 존재, 그리고 더 순종적인 존재. 이렇게 보게 되는 반면에, 분노는 is associated with 뭐에 있다? 관련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힘이 느껴집니다. 힘이.
자신의 환경을 뭐 하는 것으로? 통제하는 것과. 그쵸? 그래서 화를 낸다는 건 내가 이 상황을 뭐 해보겠다? 바꿔보겠다 이거죠. 누구에게, 나에게 뭐한 쪽으로? 그쵸? 유리한 쪽으로, 네. 그래서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자, 서체즈, 뭐와 같은? 경쟁, 독립, 리더십, 지도력. 그래서 이제 그 통제한다는 거는 이 통제라는 말 자체가 서체즈 써요. 서체즈가 예시입니다. 예시. 통제한다는 건 이제 경쟁한다는 거고, 싸운다는 거죠. 내 환경을 바꿔서 나에게 유리하는 거는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너 필요 없어. 나 혼자 이 상황을 통제할래. 독립하는 거고. 야, 내가 이끌어 갈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체즈는 예시죠. 뭐뭐와 같은. 이와 같은 환경을 통제하는 어떤 존재로서 관련되어 있다 이거죠. 분노는. 그래서 화를 내는 사람은 리더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독립적 존재고, 화를 내는 거는 이제 경쟁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읽어보면 이제 화가 플러스 마이너스. 그쵸, 플러스죠. 힘이 있잖아요. 네? 자, 분노는 또 이제 대조용법으로, 뭐가 아닌, 슬픔이 아닌 분노는, 아까는 is associated with 썼는데요. is linked to 쓰죠? 네, 한번 더, 좋게 얘기해 줍니다. 이것도 뭐뭐와 관련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슬픔이 아닌 분노는, 뭐뭐와 관계되어 있다. assertiveness가 뜻이 뭐죠? assertiveness. 자기 주장의 뭐야? 확고한 주장. persistence. 이 단어 인내. 그쵸? 버티기. 두 글자로 예. 버. 그쵸? 네. 그 다음에 aggressiveness. 이 공격성이나 존버 있잖아요. 존버. 네. 존버. 네. 존버. 네. 존버 씨 있잖아요. 그 아무튼 존버 씨. 자, 그 다음에, 네, aggressiveness. 공격성도 있는데, 이게 적극성이라는 뜻도 있어요. 적극성. 예? 그래서 적극성과 관련되어 있다, 이거죠. 자, 분노는 뭐가 아닌, 슬픔이 아닌 분노는 또한 방법이다. 뭐할수 있는, 그쵸, 변화를 만들고, 그쵸? 그쵸, 위기에 맞설 수 있는. 그래서 이제 make와 이제 그 confront가 이제 병렬로 way를 이제 수식해 주죠. 투부 정사로. 그래서 이제 그 변화를 일으키고 도전에 맞설 수 있는 어떤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 분노할 수 없는 자는 엄밀히 얘기하자면 약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한 번씩 좀 마음에 안 들면 화좀 내주세요. 화 좀. 아, 선생님, 수업이 왜 이렇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또 분노는 리스트 써요. 리스트 써요. 뭐뭐의 결과로 이어진다 이거죠. 이해가요? 분노는 또 이어진다. 인식으로. 그래서 더 높은, 뭐 좋은 거다 갖다 붙이네. 더 높은 스테터스 뭐와? 그쵸. 지위와 어떤 존중의 인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은 학교나 화내는 사람은 지위가 높더라 이거죠. 야, 너희들 왜 청소 안 해? 이렇게 반장이 하겠죠? 예. 네. 그러니까 화 많이 낼수록 예? 예, 존중의 어떤 인식으로 뭐 존재겠죠, 존재? 사연 연구해봐야겠다. 뭐를 연구한다고요? 그럼 반 받아줘야지. 아, 상명하복. 예. 지숙이 봐도 키우고 지숙이 키우고 아, 그럼 지숙이가 권력자네? 예, 써요. 분노한 사람들은 분노한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여기 또 좋아요, 여러분. 더 낙관적이고
낙관적이다. 필링 느끼면서. 근데 이 사람들은 화를 낸다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환경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바꾸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낙관적이죠. 아, 자기가 뭐를 하면 화를 내면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가 가능하다고 이제 느끼기 때문에 낙관적인 거죠. 뭐 느끼기 때문에 해도 될 것 같아요. 느끼면서 해도 되고 때문에 해도 되죠. 또 대태병렬이죠. 저 뭐라고 또 느끼기 때문에 그들이 결과에 인플루언스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낙관론자다. 기본적으로 낙관론자다 이거죠. 그래서 어차피 슬픔과 분노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분노를 선택해라.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내가 화가 나야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공부 자체도 슬픔을 안 하는데 화가 나면 직접 찾아간다 이거죠. 어떤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슬프면 그냥 침대에서 막 이렇게 누워있는데 내가 화가 나면 찾아가서 야 너 뭐야? 이렇게 하면 남자가 쫄아가지고 아 반전 매력 계속 이렇게 네, 슬프고, 네, 두려운 사람, 두려운. 네, 대조용법이니까 옵티미스트가 반대죠? 네, 패시미즘 뭐로 흘러요? 비관적. 그쵸, 비관주의로 향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죠. feeling, 뭐 하면서 느끼면서 powerless. 자, 이 단어 좀 중요한데. 뭐 직역하면 이제 무력한이죠. 그래서 변화를 하는데 뭐 무력감을 느끼면서. 사실 이 단어가 제일 절망적인 거죠, 여러분. 네. 뭐 나는 해도 안 돼. 뭐 이런 거. 만든? 거기 여러분 기생충 영화 보면 송강호가 거기 막 누워서 막 얘기하잖아요. 아들아,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 뭔지 아냐? 그건 바로 무계획이다. 계획하지 않는 거다. 그게 아, 송강호가 일단 그게 무력감입니다. 네? 아, 근데 뭐 시현이 절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네. 네, 절대 그런 것 같지 않고, 네, 농담 삼아서 한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여러분 분노죠. 그래서 분노는 뭐와는 다르다. 그렇죠. 슬픔과 다른 어떤 속성이 있더라. 그래서 여태까지 나온 어떤 분노의 속성, 네, 특징, 뭐 이게 나왔죠. 여러분, 써요. 이거 from에다 붙였고, distinct from하면 뭐뭐와 구별되는인데 가까이 있으면은 구별돼요, 구별되지 않아요? 네, 유유상종이라고 가까이 있으면 같은 것끼리 있고 떨어져 있으면 다른 것끼리 있어요. 그래서 distinct from은 이제 뭐뭐와 다른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르다 하면은 이제 대조용법으로도 흐르고요. 네, 그래서 슬픔과 대조용법으로 분노에 대해서 극적으로 얘기해 줬습니다.